위클리 동행아마 2022년 사순절 넷째 주간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위클리 동행아마입니다. 벌써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갓피플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보면 천국에는 계급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천국 상급론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기와집에 살겠느냐, 초가집에 살겠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겠느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문서답 같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요? 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해댔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들으면서도 왜 계속 물어봤을까요? 결국 듣고 싶었던 대답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끝내 그 답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진짜 섬기는 자가 되니까 허망함을 못 감추고 흩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있죠. 주님은 이미 답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오늘 화요일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보다 99%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는 퍼센트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 목회할 때 99명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도 많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회를 보여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묵상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정말 특이한 내용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정오부터 낮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경제적인 평등사회의 의미로 묵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등사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꼴찌라면 이 말씀의 위안을 얻고 우리가 지금 첫째라면 이 말씀으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날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는 말씀뿐인 것 같아요. 섬기면 큰 자가 된다. 99명마다 한 명을 소중히 여겨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듯이 용서해라.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말도 안 돼 보이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겠다고 유튜브를 켜는 우리들. 그런데 일관된 주님의 대답에도 또 무슨 다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기가 막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세상,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삶을 보여줍시다. 안녕.